범대 공방 아터니 두 명 잠수예요. 2.1 잠수, 1.0 잠수. 뭐? 게임 어떻게 가? 못 가고 있어? 디스코드 화면 공유해 볼래? 어떤 새끼들인지 쌍판 좀 볼까? 강동글 2.1 뻥이요. 강동글 청동기 시대. 둘 다 안 살아나고 그러고 하고 있다. 와. 뭐 채팅 안 칩니까? 채팅창 열어봐요. 뭐라고 하나. 채팅창 열어봐. 아무 말도 안 하네? 채팅 한번 쳐봐요. 왜 게임 제대로 안 하냐고. 열심히 좀 잡고 있어봐요. 제가 긴말 해볼게요. 그냥 원래 악질 트롤 같은 거 하는 건가 보다. 저렇게 파티 받아가지고 그냥 엿먹이는 일로 엿먹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. 부캐로 가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. 이거 봐. 얘네 동구일씨 빨리 와 하면서 지가 안 들어가고 있네. 맞네, 강동글. 동굴이에요, 동굴씨. 이녀 동굴씨. 한국인의 얼굴은 뭐 너희 모두들에게 졌다. 빨리 오라고 상자 밖에. 니들 다 신고한다. 와, 뭐 하는 놈이야? 레오폴 이런 거 좀 잡아라. 이거 봐, 여기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간 척 하면서 니들이 빨리 오라고 하면서 저런 말 하고 있네. 와, 약질 새끼네. 형님, 게임 제대로 하세요. 만이나 잘해라. 답변 왔다. 이 사람 악질임. 레이드에서도 딜을 안 해요. 미리님 진짜임? 저랑 다른 팀이었는데 1.6 멤버가 욕하면서 깼어요. DC도 막제되어 있고 레이드 노즈 전전 고의적인 트롤. 내가 보기엔 길드도 사실 뭔가 아무데나 그냥 들은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길드에서 잘리게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대단한 게 이 녀석 모험단도 안 가려버리네. 모험단도 안 가리고 그냥 이름도 다 등글이 해가지고 찾기 편하다. 나 롤 할 때는 저런 애들 난 박제 많이 했는데 핵쓰는 애부터 해가지고 그쵸? 이야기가 도돌이표 되네.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매던로 중에서 역시 최고의 그 악질 게임은 역시 던이다. 어제의 사건과 오늘 당장 우리가 겪어버리는 이 사건 여러 가지들을 보면 역시 아직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. 자, 분발하라고 메이플 스토리 로아. 아,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까지 해가지고 정리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했는데 어제 그 길드 판 거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더라고. 던파 모바일에는 쟁탈전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. 쟁탈전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은 이제 특정 시간에 토요일 8시입니다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시간을 갈아서 상대편과 PVP 사냥 컨텐츠 뭐 미니게임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. 이 경험치도 상당히 많이 이제 게임 길드 경험치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그걸 보통 이제 길만은 책임지고 길마니까 뭐 정말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어제 그 버스 길마가 이제 그거를 그 전주도 뭐 유기하고 이번 주도 유기를 했대요. 이번 주는 한 5분만 하고 5분만 참여하면 어쨌든 뭐 참여 보상은 받으니까 뭐 그런 건지 저는 아마 그거라고 생각해요. 참여 보상을 위해. 그래서 졌어. 이제 좀 라이벌 같은 길드 기존 안에 있던 유저들이 개뿔나가지고 야 뭐 하는 짓거리네 하면서 했는데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탈퇴하고 난리가 난 그 상태로 되다가 그 길마가 가져다 팔 생각을 한 거야. 이제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돈 주고 팔았대. 참고로 그 사람은 무과금이었다고 하고 재테크 제대로 하고서 이제 게임 접어도 되는 거지. 돈 주고 팔았으니까. 아무튼 개이득 보고 그 팔고 그게 바로 어제 슈시아 서버 어떻게 보면은 그 4등 길드 랭커 길드거든요. 랭커 길드에 있던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. 이런 게 정말 그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. 그 사람은 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. 우리 길드원들이 잘해주네. 얘네들을 노예 삼아 길드 가져다 팔아야겠다. 뭐 아무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뭐. 여기서 딱 이제 아다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틈이 보이자마자 바로 팔고 런. 이런 서버에 있는 이런 이슈 같은 거 던파 뉴스 재밌네요. 또 뭐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방금 그 트롤러 같은 그런 애들부터 해서 던파는 참 이런 것만 모아도 재밌는 소식거리가 되지 않을까.